공중부양이다. 공중부양은 마술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와, 근데 신기해. 저렇게 뜬다고? 단순한 트릭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곤 한다. Oh my. 중력을 무시한 채 가로등을 맨발로 걸어 오르고. 걷고 있어요? You're about to reach the top. 이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지금 영상이야 또 하물며. 무대가 아닌 길거리 한복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부양을 선보이기도 한다. 요즘에 편집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맞아요. 이거 합성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무슨 이건 근데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심지어 공중에 뜬 몸이 거꾸로 뒤집히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마술사로 불리는 다이나모는 브라질의 유명한 관광지인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앞에서 수많은 관광객들 속에 갑자기 우뚝 솟아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마술에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17세기에도 존재했었다. 1630년 이탈리아 수도 사제였던 성 요셉은 갑자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오른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만 100번 이상 심지어 12m까지 떠오른 그는 교황 우르바노 8세에게 인정받으며 나르는 성인의 전설로 남게 된다. 저때는 합성도 안 됐을 텐데. 그런데 전설로만 남을 줄 알았던 그 이야기가 2009년 러시아에서 다시 시작된다. 러시아의 한 숲속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한 남자의 카메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포착되는데 강아지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 순간 한 소녀가 공중에 떠있다. 아 저거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뭐예요? 뭐예요? 붙어있는 거야? 떠있어요. 사람 떠있는 거야. 어린이 같은데 저 높이에 인기척이 놀란 모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오 다시 내려왔어. 뭐야?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보도되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지만 결국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7세기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공중부양. 과연 트릭일까? 아니면 초인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그 동영상을 찍었는지는 제가 뭐 전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그 장치 없이 사람이 이렇게 뜨는 거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완전 열려진 공간에서 공중부양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늘어난 게 이미지와 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기술의 발전.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러세요. 공중부양은 모르겠고요. 네. 공중부양감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공중부양감?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이 어떤 높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높은 위치가 되면 얼마든지 뜰 수도 있겠죠. 네. 맞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현상이 되고 안 되고는 분명히 두 분께서 확실히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결국 오늘 공중부양감에 관련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공중부양하는 마술 이런 걸 각가지 워낙 다양하게 많이 봐왔었잖아요. 네. 온갖 신기한 것들을 다 봤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뭐 초능력이나 뭐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술로서 쇼로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본 아까 그 영상들도 아마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중력을 거슬러서 몸을 띄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네?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몸이 저절로 떠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아요. 어느 정도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요. 머리카락도 위로 같이 떠올라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력을 거슬리면서 몸을 띄우면 그런데 아까 본 영상에서 머리카락만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있었죠. 결정적이다. 어, 연결해서 당겼다거나 밑에서 받치고 있다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와, 인정. 그러네, 아까 옆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일종의 그런 재미있는 쇼의 형태로 연출한 것일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이시고 그렇다면 과학적인 힘을 빌린다면 좀 가능해질까요? 과학적으로는 뭐 안 되는 게 없죠.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게 없죠. 되나요? 공학 박사이자 SF를 즐겨 쓰는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영화 Back to the Future. 너무 좋죠. 2편 보면 호버보드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붕 떠서 있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게 나오죠.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떠 있는데? 떠 있어요. 움직여. 근데 뭔가 뭐가 김이 나오는 건 뭘까? 사람이 탔는데도. 뭔가 자기 부상 열차처럼. 오 진짜. 뭐야 물 위로 떠가는 거야 지금? 약간 그렇대. 자석 같은 극끼리 하면 밀어내는 것처럼. 그러게. 와 너무 신기해. 신기해요. 진짜 타보고 싶어요. 저게 타보고 싶어도 호버보드를 타고 저렇게 뜰 수 있는 곳은 딱 저기 가셔야 돼요. 그 땅하고. 그 이유가 있는데. 저에게 뭐가 있군요. 아까 그 호버보드에 이렇게 연기처럼 나오는 거 보셨나요? 네네. 아마 액체 질소 같은 걸 거예요. 액체 질소의 끓는 점이 영하 200도 정도예요. 정확하진 않죠. 200도 정도인데요. 그 온도까지 온도를 굉장히 낮추면은 물질 중에 어떤 거는 초전도체라는 그런 성질로 바뀌어요.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밑에 자석이 있고 그 위에 초전도체가 있으면 초전도체가 이 자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성이 있게 돼서 그냥 뜹니다. 그래서 밑에 자석만 있고 저 초전도체가 들어있는 호퍼보드를 타고 그 위에 올라서면 그래도 재밌는 게 이게 그 사람이 타서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고요. 올라가면 또 약해져서 딱 적당한 높이로 딱 떠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의 높이, 균일한 높이에서. 그럼 자석이군요, 그냥. 예, 밑에가 자석이 안에 깔려 있어야지만 저게 가능하죠. 아까 물 위를 떠가는 것 같던데. 그 밑에도 자석이 있겠죠. 밑에 그러면. 있는 거죠. 물바닥에도. 그렇네. 열심히 사네요, 다들. 열심히 사네요, 다들. 무슨 말씀이세요, 정박씨. 호버보드 좀 팔아보려고. 편하네요. 그럼 자석 없이 아무 곳에서나 공중부양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없겠습니까? 뭐가 있나요? 아이언맨 같은 영화 보면 약간 이런 제트 엔진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엔진을 가동해서 뭔가 불을 뿜으면서 날아오르는 듯한 사람 몸에 제트 엔진을 붙여가지고 날아오르는 1인승 비행기 같은 그런 기술이 사실 뭐 선보인 지는 제법 오래됐었습니다. 진짜?
야, 지금 봐도 신기한데. 나는 거예요? 84년도에는 얼마나 신기했을까? 중학교 2학년 약간... 때인데 저기 저 장면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나요. 진짜 놀랍다. 아니 사실 지금이야 한강에서 이렇게 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아래로 쏘면서 이렇게 떠다니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것만 봐도 신기한데 84년도에 저런 영상이 야, 신기하다. 최근에는 이 제트보드 실험적으로 만든 이분이 프랑스에서 바다를 건너서 영국까지 내가 제트보드를 타고 한번 날아가 보겠다. 꽤 빠르네요. 날아라 슈퍼보드 아니에요? 그러게. 오, 110마일이면 178km 거의 200km 준하는. 오. 오, 멋있다. 하늘을 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와. 아까 우리 와. 영상에서 봤던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막 정신을 집중하고 막 온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이 정도 뜹니다 사람이. 과학 기술의 힘으로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게 그래도 연료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기착지에서 쉬어가지고 연료를 재보급하고 건너가긴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정말 과학으로는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렇게 누구는 소리를 들어서 아프고 누구는 멀쩡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 뭐 셋대도 아니고 사람마다?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소리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실험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실험을 준비했어요? 와우. 야. 야,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야, 실험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약간 녹음실 부스처럼 해놨는데? 그러네, 저 계란판 보니까. 그거네요. 요현지 여기 허참 선생님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가족 오락관. 아, 가족 오락관. 네. 약간 히든싱어도 생각난다. 네, 그렇죠. 노래 한 명씩 하면서 나오는 거. 오늘 가슴 누구죠? 나중에 커튼 쳐주고요. 신박하네요. 이거 어떤 미션일 것 같아요, 대충? 그러게요. 일단은 청력에 관한 거니까. 그건가 보다. 방음을 해놓으신 것 같긴 한데. 미국 대사관 분들만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증상들이 있었으니까. 그거 우리가 해보는 거. 이 방들 중에 특정 방만 음파 공격. 이 소리가 공격이 되는지. 오, 그럴싸한데? 그럴싸한데요? 그거일 수 있어요.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뭔가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좀 웃기게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설치한 것 같아요. 웃기게. 제작진의 마음에서 보셨네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떤 실험인 거예요, 피디님 이게? 안대를 쓰셨으면 첫 번째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음악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플레이 주세요. 음악 내려주세요. 자, 미션 갑니다. 1번 미션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웃어주세요. 뭐야? 장성규 씨, 미션 수행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뭔데요? 아니 이게 뭐야?
2번 미션 드리겠습니다. 뭘 알기 위한 실험이야? 뭐야? 존 박 씨, 미션 수행하셨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코끼리 코 두 바퀴를 돌아주세요. 마지막 미션 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애창곡을 불러주세요. 이제 안대를 벗고 스피커의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내 앞에 있었어? 이거 스피커예요? 오. 안 들렸어. 난 여기 있는 건데 하나도 안 들렸어. 서로가 함께 영원히. 이야. 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들려요. 머리 나오세요. 위로 하트를 나오세요. 만들어주세요. 장도현 씨 미션 수행하고 계세요. 진짜로? 들리면 머리로 하트하라고 하셨어. 존박 씨 들리는데요? 저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여기 오게. 제가 들었을 때는 꼭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네, 약간 이어폰. 오, 오 맞아요, 맞아요. 볼륨 작게 듣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 느낌. 살짝.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정말 신기하네요. 되게 특정인한테만 소리를 보낼 수가 있다.